케빈,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비즈니스 리더.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꿈의 멘토입니다. 그는 보험사 비즈니스 모델의 창시자이자 여러 글로벌 금융그룹의 창립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비전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결과 케빈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 한 명입니다. 케빈은 중국 후난성의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산을 벗어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주요 대학에 진학하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케빈은 조직에 입사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두려워했던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삶 대신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선전에서는 호텔에서 일하고 슈퍼마켓을 열고 보험을 판매했습니다. 많은 부침을 겪으며 마침내 보험사의 혁신적인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보험사를 설립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케빈은 인생에서 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삶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험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보험은 보험 계리사에 의해 계산되며 좋은 보험은 좋은 보호, 좋은 서비스, 좋은 수익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지속되는 개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케빈은 실무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케빈은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우고 좌절에서 최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케빈은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우고 좌절의 본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침내 인슈어러가 탄생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에는 모델의 성공뿐만 아니라 케빈의 독특한 개인적 매력도 한몫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우아하지만 마음은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고 겸손하지만 그의 몸에는 핵폭탄의 폭발력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지만 하면 반드시 해낸다. 결국 그는 성공을 일종의 관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관되고 표준이 동일하며 그의 행동의 규칙입니다. 그는 이 기준으로 자신을 제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최고 목적에 녹여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의 원동력입니다. 그는 그것에 의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업의 핵심 사명으로 바꿉니다. 올곧은 사람, 올곧은 일을 하는 사람, 올곧은 개념을 가진 사람은 올곧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업가 정신으로 케빈은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와 지역의 지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 수십만 가정에 보물을 가져다 주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진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100리를 걷는 사람은 90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올바른 전략이 있는 광활한 무대입니다. 이제 이것은 케빈의 작은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